네. 문의가 많아서 다시 한번 더 갤럭시 폴드 관련해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접히는 휴대폰, 이 상당히 뭐랄까요? 확 와닿죠. 사실 혁신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힌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게, 여기에 쓰고 있는 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아몰레드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필름을 한번 이렇게 입힌 겁니다. 이 한번 입힌 거는 우리가 아는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우리가 뭐 CPI 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자,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우리가 사양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이 스냅드래곤 855, 이거는 AP를 그러면 한국 거 말고 퀄컴에서 걸 썼다. 그러면 요거는 수혜주가 될수 없겠고, 그죠? 중요한 건안 되겠죠. 방수 방지는 안 된다. 그럼 방수 방진 업체들, 요런 것들도 갤럭시 폴드 관련주 안 된다. 그죠? 거기에 내장 메모리, 그 메모리가 12기가.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메모리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 자, 다 보면 고화소입니다. 고화소 800만 이상이 상당한 화소가 카메라가 6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듈 관련 중. 자, 그리고 접었을 때, 뭐 펼쳤을 때 상관없고, 배터리, 듀얼 셀 배터리. 그 배터리가 2개다. 그 이런 것도 듀얼이잖아요. 그죠? 그 배터리. 그럼 뭐 이런 거는 무선 충전 지원된다. 이런 것들 사양. 그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나온 것이 사양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고. 그럼 거기에서 내부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얘네들 적어놨지만 전면 화면 중앙에 잡히는 주름은 화면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 살짝 주름이 잡혀요. 그게 왜 잡히냐면 결국에는 필름이기 때문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결국에는 얘네들도 얘기하는 게 UTG로 바꾸겠다. 내년에는 UTG 울트라 신 글라스, 이건 강화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화유리 관련주들도 이 갤럭시 폴드가 만약에 많이 팔린다면 다시 한번더 수혜가 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UTG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이 UTG 관련주가 3가지가 있다 했죠. 그 3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접히는 우아하게 펼쳐지는 힌지. 자, 힌지가 중간에 이 부분입니다. 힌지. 자, 갤럭시 폴드를 쓴다면 이 힌지는 안 바뀌겠죠. 그죠? 요번에 많이 팔린다면 내년에 이 힌지는 그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미 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힌지에 이물질이 낀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힌지를 다시 한번더 전격적으로 좀더 강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시계 태엽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힌지 관련해서 이슈가 될수 있겠죠. 힌지 관련주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뭐 접히는 폴딩 테스트가 있던데, 뭐 잠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봤던 그 톱니바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전에 딱 보면, 딱 넘어갈 때, 자, 요 부분. 요렇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닫혀져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봤던 그림은 여기 내부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힌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 여기, 요 부분이. 자, 원래 겉에 이제 삼성이랑 마크 이렇게 닫혀져 있는 부분이죠. 눈부신 컬러가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안 낀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갤럭시 폴드 관련해서 이 힌지 부분만을 보면 몇 페이지를 지금 쓰고 있냐면 한 페이지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힌지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두 페이지, 그리고 여기 세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폴드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화면, 밖에 화면, 그 안에 화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접혔을 때 밖에 화면은, 이렇게 접해 있을 때, 이 밖에 화면은 광활유리겠죠. 그죠? 그래서 안에 하고 밖에 하고는 그, 이런 디스플레이 사양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거고. 상당히 휴대폰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이번에는 좀 찍어낼 거고, 초도 물량을. 저는 내년쯤에는 상당한 히트가 나올 수도 있다. 혁신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카메라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다 800만 화소, 기본 8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그럼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물량이 전달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비교 대상인 압도적인 성능, 뭐, 이런 것들은 성능은 어차피 퀄컴 거를 AP를 갖다 썼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거고, 대신에 듀얼셀 배터리 두 개라는 거. 그럼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파손 혜택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접혔다 폈다 접혔다 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면 여기 중간에 필름 세로줄이 조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이어폰 그 액세서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좀 뽑았는데, 일단은 힌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힌지. 지금 카메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 봤다시피 지금 필름이지만 이것을 결국엔 광활유리로 바꾸겠다는 게 삼성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변화되는 사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더 체크를 하셔서 관련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